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.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권리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1948년 5월 10일 첫 국회의원 선거, 이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.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김수민 기자입니다.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KBS 서울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행사장에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 선거 유공자와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경찰 소방 공무원 등 다양한 바람을 지닌 각계각층의 유권자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까지 총 1,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선거 문화 발전에 기여한 선거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포상식이 진행됐습니다. 이어 권순일 위원장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라며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에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. 이외에도 유권자 합창단의 기념 공연과 더불어 권순일 위원장과 유권자 대표들이 함께하는 종이학 퍼포먼스 등 선거를 독려하는 공연이 이어졌고 초청 가수 알리와 드러머 김미소의 특별 무대로 기념식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유권자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됐으며 올해는 민주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. 오늘 유권자의 날 기념식을 통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.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김수민입니다.